김진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여기 기다리는 복싱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전 챔피언 김진수 그리고 현 챔피언 이준선 선수의 경기인데 네. 자 김진수 선수 웰터급의 투주대감이었죠. 2000년 12월에 전 세계 랭커였던 일본의 오카다 히로키를 아주 멋진 KO로 잡아냈고 작년 5월에는 중국 원정에서도 KO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 원정에서 현재 동양 챔피언인 나가타나치에게 아주 박빙의 승부 끝에 판정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국 타이틀을 노리는 김진수 선수예요. 먼저 김진수 선수가 위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선은 KBL 한국 웰터컵 랭킹 3위에 올라와 있는 홈코너 김진수 선수입니다. 이중선 선수 스트레이트 펀치가 아주 발군인 김진수 선수입니다. 네. 네, 이어서 아주 준비를 했군요. 예, 아주 뭐 예, 좋습니다. 아 이준선 선수, 예, 밝아요. 네. 밝은 선수고, 이 예. 워낙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구김살도 없고, 네. 하지만 링에 올라가면 저 표정에서 살기가 흐를 정도로 예. 냉정한 경기력을 또 갖춘 프로 복서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패가 없고요. 지난 12월이었죠. 김영진 선수를 3라운드의 KO로 꺾고 새롭게 KBL 한국 웰터컵 챔피언이 되어서 전 챔피언을 상대로 지금 1차 방어전에 나섰어요. 네. 역시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선 챔피언. 네. 양선수의 경기에 앞서서 전 이준선 선수가 오늘 메인부터 오르는 서열경 선수와 같은 소속입니다. 예. 도전자 김진수 선수에게 대한민국 쪽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21살의 이준선 선수와 27살의 김진수 선수. 굉장한 큰 차이는 아니고요. 2cm가량 더 큰 네, 이준선 선수입니다. 오소독스의 이준선 또 사우스포의 김진수 선수입니다. 이준선 선수에게 먼저 김경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딩뚱한 거 아니죠? 자 지금 링에서는 김경금 페더급 챔피언이죠. 불도저라고 불리면서 현역 시절에 페더급 타이틀을 8차까지 강화했던 박영균 전 레전드가 두 선수에게 경력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김진수 선수에게까지 경력금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균 선수가 큰 박수 이렇게 경력금을 전달한 것 자체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큰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챔피언이 챔피언 벨트를 걸고 10회전 시합에서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선수를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홈코너 전환 벨트 손정호 복싱 소속 21세 신장 180cm 체중 66.2kg 8.6승 2KO승 2무승부 무패 천안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챔피언에 등극한 괴물 신인입니다. 한국 프로복싱 파이팅! 한국 웰터급 챔피언입니다. 이준선 예맞선수입니다. 안산 제1체육관 소속 27세 신장 178cm 체중 66.6kg 16전 10승 6KO승 6회 전 KBM 한국 웰터급 챔피언 그리고 현대 KBM 웰터급 랭킹 3위 제1랭커였던 일본의 오카다 히로키와 중국의 무패 파이터 상판을 TKO로 잡아낸 강자입니다. 국내 최강의 웰터급 사우스포 복서 도전자 김진성 파이팅. 빼앗겼던 챔피언 벨트를 찾아오기 위해 다시 리그에 올라왔습니다. 도전자 김진수 선수입니다.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고요. 어떤 그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허용돼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경기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준선 선수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잘하는 선수고 네. 김진수 선수는 단순한 한 가지가 굉장히 특화된 선수입니다. 예. 자 김진수 선수가 저렇게 스텝을 바꾸다가 자리에 멈춰서면서 날리는 그 카운터가 그 필살기거든요. 그 부분을 이준선 선수도 알기 때문에 쉽게 쫓아 들어가자. Is somebody? 계속 따라갑니다. 오. 야 오른손. 안면 들어. 야 오른손.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준호 선수의 작전은 드러났네요. 일단 붙어서 치는 거예요. 네. 거리를 좁히는 것이 이준호 선수의 관건입니다. 예.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라이트 가드를 바짝 이준호 선수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진수의 리프트 카운터를 조심하고 있어요. 예. 뒤로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김진수. 자, 앞선 라이트 좋았어요, 김진수. 자, 저거예요. 예. 아직은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준선 선수인데 김준 선수의 왼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타이밍이 100% 맞진 않았고요. 네. 그럼에도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왼손 좋아요, 이준선. 빨리. 오, 좋아요. 왼손으로. 자, 김진수 선수의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카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선제를 치고 나오는 레프트도 무섭습니다. 예. 뭔가 그 사운터. 김진수 선수가 뻗는 잽과 스트레이트는 칼날 같아요. 예.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텐데요, 이준선 입장에서는요. 자, 계속 접근하고 있는 이준선입니다. 이준선 말이. 이준선 선수가 오, 왼손만 있어요. 또 왼손. 자, 조심해야 돼요. 오, 끝났네요. 다시 왼손. 오, 끝났습니다. 자, 한번 타이밍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가는 것이 김진수 선수의 그 펀치거든요. 네. 오른쪽 눈 밑이 지금 부어오른 이준선이고요. 직전 짓지는 않았는데 많이 부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다시 해서. 자, 복부 좋아요. 좋아, 좋아. 미안하다. 지금 진짜 받았다. 아, 지금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또 한번 밀고 들어갔는데 일단 왼손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수. 자, 눈에 이상이 생기면 머리 조절에 더 애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오른쪽 눈 밑에 지금 많이 부어오르고 있어요. 많이. 안화골절이 좀 의심됩니다. 예. 김진수의 랩스 스트레이트가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고요. 예. 김진수 좀 더 몰아쳐야 됩니다. 맞아. 확실히 이준선 선수가 오기가 있습니다. 네. 아파. 맞으니까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지금 맞으면서 몸이 더 풀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와. 자, 다운이에요. 지금 들어가다가 이준선 선수의 펀치에 맞았습니다. 아, 이준선 선수가 웃습니다. 지금 펀치가 두 차례 했거든요. 예. 같이 맞았는데, 김진수 선수가 넘어갔어요. 자, 이준선 찬스에요. 예, 다가갑니다. 다가오고 있는 김진수 선수들. 자, 김진수는 좀 침착해야 돼요. 저런 상태에서 예전에도 흥분하다가 신유섭 선수한테 KO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분 앞으로 들어가 있는 3라운드입니다. 계속 몰고 있는 이준선 선수인데요. 아, 왼손. 다시 왼손. 와. 아, 이준선 선수 노려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지금 한방을 선사합니다. 파이팅! 좋아요. 이준선 선수 어리지만 경기 운영 능력이 좋습니다. 네. 다운을 뺏었지만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켜! 이야. 와, 긴장감 있는 경기네요. 안구 프로그램 파이팅! 경기입니다. 지금 3라운드까지 김진수 선수가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이준선 선수가 다운을 뺏어내면서 경기를 지금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속이다가 혹시나 속이냐 속이 여러 개 다 있어. 이준선이 좀 더 자신 있게 상대를 몰고 있어요. 기술 먼저. 연결돼야 돼. 간타로 끝나 맞네. 김진수는 그렇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자, 라이트로. 괜찮아.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어오기 시작했다. 투야. 바로 가자. 좋은 때 다시 잘 봐라. 그래프트 들어갔죠? 네. 다시 왼손. 좋아 좋아. 준비해. 좋아. 그러지 마. 자, 원투 풀을 조금만 내고
기재수가 계속 스텝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준성 선수로서는 타겟으로 삼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붙였을 때 본인 찬스인데요. 네. 조심이라. 박정감 같은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양준호 선수. 지금 이준수는 집요하게 복부를 노리고 있거든요. 더블 스텝 그리고 오른손.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죠. 그렇죠, 예. 네, 중앙선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어우, 정확한 거 왼손. 왼손 좋아요. 아, 김준수의 자키가 또 터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 움직임 완전히 보고 지금 왼손을 꽂아놓고 있는 김준수 선수고요. 섭하게 달려듭니다. 이준선 많이 오른손. 이준선은 지금 웬만한 펀치를 내준다는 각오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어, 공부 좋아요. 그렇죠. 또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많이 쪽으로. 김진수의 스텝을 지금 이준선 이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선 선수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K-1 대 공격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또 이준삼 선수 1위로 하고요. 대전 끌어왔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아파. 자 이준삼 선수는 저렇게도 몰고 다녀야 되고요. 네. 오 고통해요. 네 지금 강하게 쳤는데 일단 확인을 조심해야죠. 네 배구 있고요. 보니까 맞을만 한 건지 아니면 티 안 내고 지금 승부를 거는 건지 어쨌든 김진수의 레프트에 대한 별 대비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너무 막 들어가서 컨택션을 얻었군요. 자 유준수 이번 라운드 좀 무모했거든요. 예. 결국 다운을 한 겁니다. 한 사진 추가하고 있고요. 김준서가 자,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납니다. 김진수의 멋진 케어 펀치입니다. 아 드라마 같은 경기네요. 예. 3라운드에 다운을 당했던 김진수였는데 7라운드에 역전 케어를 얻었어요. 그렇네요. 한 차례 다운이 있었고 두 번째 다운은 케어 연결됩니다. 아 이번 라운드에 좀 무리하게 이준수 선수가 쫓아 들어왔거든요. 예. 아 이 김진수 선수의 정말 이 저격수 본드. 아 이 펀치 말이죠. 아 저번에 장점 없어. 저는 정말 이 스트레이트에 엄청난 그 지금 파워가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발을 딱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틀어서 체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저거거든요. 와 이건 정말 무시막지하네요. 저 타이밍을 허용하면 뭐 견딜 수 있는 장타선 없죠. 네. 완전히 지금 상대를 실신시켜버렸습니다. 아 지금 이준선 선수 두 번째 맞은 카운터펀치가 너무 컸어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다운이 됐을 때 이제 충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이준선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박수 예, 다행이네요. 네. 이준선 선수 파이팅 하십시오. 아 김진수 선수가 위로를 해주고 있고요. 네. 비록 지긴 했지만 멋진 경기를 연출해냈습니다. 그 상대의 카운터펀치가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들어가서 승부를 걸었거든요. 예. 자 오늘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진수 선수 경기는 다시 챔피언에 올랐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는 7라운드 1분 40초 만에 김진수 선수의 TKO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7라운드 TKO 김진수 선수입니다. 3라운드 한 차례 다운을 빼앗기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준선 선수의 움직임에 당황한 듯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보기 좋게 하지만 7라운드에 다운 한 차례 그리고 두 번째 다운은 KO로 연결을 시키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